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MT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는 클래식 부츠 시리즈고요. 사실은 이제 박스가 이렇게 보시면 이 박스가 그 최근 박스는 아닌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저 박스를 이게 요 박스 형태 자체가 좀 오래된 거구나 하는 거는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내용물이 중요한 건데 아, 뭐 썸네일은 이제 보셨으면 사실은 이제 뭐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아 머큐리얼입니다. 머큐리얼. 근데 머큐리얼이 그냥 머큐리얼이 아니라 아, 최초의 머큐리얼 시리즈. 예, 1번. 예, 지금은 이제 머큐리얼의 베이퍼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게 2004년인가 2002년에 아마 베이퍼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을 텐데 아, 제가 지금 오늘부터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사실 우리 후님께서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나이키 영상 부분에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이 머큐리얼을, 아, 사실은 이제 리뷰를 우리 후님이 하기도 했고, 또 저도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 제품일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뭐, 머큐리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 글쎄요. 지금 머큐리얼 이제 13 이렇게 나왔나요? 슈퍼플라이는 뭐7 이렇게 나오고 머큐리얼이 계속 그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최초 머큐리얼에서 머큐리얼 베이퍼라는 이름이 붙고 슈퍼플라이는 이름이 붙어가면서 아, 머큐리얼 자체가 진화가 계속이 되고 있긴 한데 나이키의 초기에 94의 초기 성공은 역시 TM4 프리미어가 먼저 그 나이키를 이끌었던 제품이고 지금은 사실은 뭐 GT도 있고, 뭐, 단종이 되긴 했지만, 최근까지 베놈이나 뭐, 이런 제품들도 있었고. 하지만 역시, 올타임 클래식으로는, 나이키 제품이 이제 머큐리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임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 시점보다 조금 뒤에 나왔던 토탈 90이라는 게 이제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사일러? 사일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 제품 라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나이키의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94년 내 본격적으로 축구화 시장에 뛰어든 이후에 98년 내요 머큐리얼이 나올 때 인조 가죽을 채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디다스가 본격적으로 뭐 F50이라든지 이런 모델에서 인조 가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랐던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인조가죽 축구화의 새 장을 열었는데, 뭐, 이유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역시 캥거루 가죽을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캥거루 가죽의 그 문제라는 건 결국 환경 문제, 자연 보호 문제,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엮이면서 각 스포츠 브랜드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오늘 아침에, 오전엔가?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효리가 있나요? 파타고니아를? 그, 재생 플라스틱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만든 옷, 뭐, 그러니까 뭐, 면 하나로 면 옷을 만들려고 그러면 물이 뭐, 그, 뭐죠, 뭐, 160리터가 사용이 된다. 근데,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재활용을 하면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거.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환경론 입장에서 보더라도 크게 저는 그 내용에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런 내용에. 그 자연을 소중히 여기자 하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아마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이 그 지구의 뭐 허파다, 심장이 이런 얘기를 하나요? 뭐 산소를 엄청나게 내뿜어낸다. 근데 산소를 내뿜어내는 시간 외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또 뿜어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 없는 내용들이에요. 아마존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숨쉬기 힘들진 않는다. 이제 그런 입장이어서 물론 이제 아마존이라는 그 천연 자연을 보존하는 거가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연 환경, 친환경, 자연 보존의 논리로서 적합한가 하는 거는 약간 의문인데 지금 캥거루 가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어저께 저희가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그 계속해서 이제 뭐 야스다 제품도 올려드리고 컨케이브 제품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컨케이브는 그 니트 소재로 만든 그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레탄이라는 유의 그 폴리우레탄 소재들은 안 썩죠. 그래서 인조 가죽이 양산이 되면서 천연 가죽을 사용하는 것보다 과연 그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연간 총 생산되는 양이 지금 봐서는 캥거루 가죽 양보다 PU 코팅이 되어 있는 소재들, 폴리우레, 뭐 예를 들면 아웃솔이라든지 플레이트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뭐그 우레탄 소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퍼까지 지금 우레탄 어쨌든 니트만 실만 가지고 오는데 니트라는 실 자체도 지금 결국 궁극적으로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석유 추출물이고 그 석유 추출물이 그 니트로 만들어 놓고 나면 과연 이게 몇 100년, 200년 동안 썩느냐 안 썩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각 브랜드들이 그 환경론자에 부딪혀서 천연 캥거루 가죽을 줄이고 결국 그 인조 가죽 라인을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자연 친환경적 측면에서 과연 맞는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네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친환경론자와 반대, 뭐 환경반대론자, 뭐 그런 것들의 뭐 여러 가지 대립관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서로 다르게 제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과학자들에서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과학이 지금 정치에 몰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지금 압도적으로 캥거루 가죽보다는 비캥거루 가죽, 그러니까 인공 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각 스포츠 브랜드들이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서 뭐 바다를 보호한다 뭐 그다음에 그걸 뭐 수거를 해서 지금 저 재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 옷도 지금 다 그렇게 만들고 하니까 그런 노력들이 뭐 나쁘진 않죠. 좋은 노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제품들은 그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축구화만 하더라도 인조가죽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그 인조가죽이란 결국 썩지는 않으니까 어떤 형태로 보든지 잘 그게 친환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천연가죽은 뭐 사가서 쉽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오래 보존되는 건 역시 이제 천연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성분에다가 화학적 처리를 해서 뭐 염색도 하고 하니까 보존 처리를 그래서 좀 오래 가는 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기를 시켰을 때 폐기 비용이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냐 하는 건좀 문제가 다른 문제겠죠. 근데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나이키가 98년에 그 스포츠계에 던졌던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조 가죽으로 만드는 축구화인데 공교롭게도 그 축구화가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8년에 첫 단추를 머큐리 쏘아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한 23년 정도 되나요? 그 기간인데 여기에 있는 두 제품이 바로 초기에 98년에 나왔던 머큐리얼 제품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퍼란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FGSG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던 제품이고 모양은 잘 아시다시피 요렇게 생긴 모델이죠. 예, 요렇게 생긴 모델인데, 요렇게 생긴 요 축구화가, 그, 개발 비화는 뭐, 대부분 아시죠? 지금은 R7이 대세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R9, 그러니까, 브라질 호날두, 이렇게 그, 뚱뚱한, 브라질 호날두를, 위에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이키의 그 메인 모델이기도 했고, 근데 브라질이 뭐 나이키 당시에 이제 공식 그, 나이키 후원 그거였었고, 그 다음에 팀이었고, 많은 그 선수들을 이제 나이키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제, 대표 선수, 브라질을 대표하는 선수로 호날두가, 뭐 호날두라 해야 되나? 호날두라 해야 되나? 하여간, 그,를 위해서 98년에 이제 호날두용 축구화가 나왔는데 물론 98의 R9 제품의 컨디 컬러는 다르죠. 그러나 이 제품이 머큐리얼 첫 번째
제품. 나이키에서 만든 98년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98년에 제가 구입을 해놨던 모델이에요. 구입해놨던 모델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도, 아웃솔 플레이트는 이미 크레이가 있습니다. 크레이가 있고, 뒤쪽이 좀 스터드 하나, 이게 부러져 있죠? 이 부러진 게, 이게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후님이 그 리뷰 시작하고 나서 리뷰를, 한다고 빌려갔었거든요. 집에 가서 좀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로 편집도 하고 하면서. 갖고 왔다가 떨어뜨려서 부려 떨어 먹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를 배상을 했냐. 300만원을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축가의 가격이 얼마길래 스터드 하나 불어먹었다 300만원을 배상해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300만원 불렀는데, 우리 후님이 이 축가 반납하면서 300만원을 입금을 했어요. 예. 제가 도둑놈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부러진 거예요. 이 스터드가. 그래서, 지금 온전한 형태는 아닌데, 제품의 특징. 제품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인조가죽이죠. 근데 이 인조가죽의 느낌이 어떠여 했냐, 당시에. 보면 이렇게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그 인조가죽 표, 여기 전체 어퍼가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텅에 사용되고 있는 인조가죽과 여기에 있는 인조가죽이 동일한데, 그 동일한 인조가죽의 실제 형태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이제, 그 패딩의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요 부분들이거든요? 요 사이드라인 쪽 부분인데, 요 부분을 요렇게 이제 비춰보면, 이 캥거루 가죽을 흉내낸 인조가죽의, 느낌이 알 수 있죠. 이게 어떤 소재였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거의 다 덮어버리면, 사실 이렇게 사용된 소재의 원래 그 패브릭의 느낌을 알 수가 없는데 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이런 식의 그러나 이게 이제 화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조직을 섬유 조직을 느끼기가 힘드실 텐데요. 이제 만져보면 비교적 캥거루 가죽이니까 가죽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야스다라든지 그러니까 야스다죠. 야스다의 그 이노베이터 프로 제품을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YB 2019였나요? 그 제품 YX였나? 그 제품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야스다가 그 부활을 선언하고 나서 축구와 부활을 다시 선언을 하고 나서 채택한 소재가 결국 캥거루 가죽이었고 그 자기들이 그 거기에서 얘기하는 논리를 보면 결국 축구화에서 할 수 있는 궁극의 어퍼는 결국 캥거루 가죽이다. 그래서 축구화를 제작을 할 때 결국 캥거루 가죽을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스다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캥거루 가죽에 이미 시장이 이미 인조 가죽으로 많이 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캥거루 가죽으로 캥거루 가죽의 그 캥거루를 잡는 포획량에 대한 그 제재 같은 것들이 풀리고 친환경적 논리에서 캥거루 개조수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호주에서는 그게 제한이 풀리면 과연 축구화 시장이 다시 캥거루 가죽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소재 어퍼 소재를 제작하는 단가상에서 예를 들어 지금 그 캥거루 가죽 모델보다는 일반적으로 지금 그 뭐죠? 그 니트 계열이나 이런 쪽의 소재들의 제품들이 평균적으로 캥거루 가죽 제품들보다 가격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파 20 플러스 모델 가격과 뭐 그 엑스 고스티드의 20 플러스 모델 가격을 비교한다 만약에 그러면 그 똑같은 플러스 모델의 최고 엘리트급 모델이긴 하지만 소비자 가격을 보면 이 코파보다 그게 더 비싸죠. 템포도 마찬가지로 같은 경우도. 그거는 제가 보았을 때는 실제 어퍼의 가격은 역시 캥거루 가죽 쪽이 더 높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예를 들면 캥거루 사용량에 대한 제한이 완화가 되거나 사용 제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철폐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치게 축구화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인조 가죽 사용량이 막 늘어나고 결국 산업 폐기물량이 늘어나니까
캥거루 가죽 사용량에 대한 제한이 풀려서 가죽쪽을 더 유도를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과연 지금 현재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들이 캥거루 가죽 다 돌아갈 것인가? 못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 자체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이미 그 축구화를 제조하는 어떤 테크놀로지 상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가죽 하나에 그 저 뭐죠? 가죽 소재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내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사일로를 계속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어퍼의 다양한 소재들이 계속 실현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봤을 보면 하여간 그 캥거루 가죽이 결국에는 아무래도 또 향후에도 어떤 인류가 뭐 제가 예를 들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앞으로 뭐 한 20~30년 더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 캥거루 가죽을 축구화에서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에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 뭐 성형성이라든지 신축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내구성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천연 가죽 주체가 자체가 주는 그 터치감이라든지 그 터치감 공과의 터치감이 아니라 사람의 발이나 이런 것들이 닿았을 때 느껴지는 전달되는 감들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지금까지도 벌써 98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23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이 제품을 시작으로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지금 나오는 베이퍼 같은 소재들, 베이퍼에 사용되는 뭐 소재들이 천연 캥거루 가죽을 충분히 대신할 만한 소재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약간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베이퍼 제품을 그런 그 패딩이 안 되어 있고 라이닝 처리만 간단하게 한 얇은 형태의 캥거루 가죽을 현재 베이퍼에 나와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창들은 그대로도 테크팩 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테크팩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캥거루 가죽으로 지금 모큐럴 베이퍼는 슈퍼플라이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훨씬 더 좋은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레테 모델도 지금 요 형태의 모델에 어퍼에다가 요 디자인 그대로 사용을 하되 가죽을 전부 캥거루 가죽으로 얇게 가공을 해서 만들고 그 패딩 처리를 다 없애버리면 가죽 자체가 신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흐물어지는 듯한 형태로 어퍼의 변형성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발생할지는 몰라도 그 내구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 가죽의 손상이 아니라 어퍼 자체가 유연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홀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축구화가 발과 결합이 됐을 때 주는 터치감이나 고유의 착화감은 이런 종류의 인조가죽이 따라올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 보시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축구화를 경험해 보시고 물론 뭐 저희 채널에 다른 채널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다 보시긴 하니까. 근데 저희 채널에서 이제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현대 축구화 테크놀로지 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그래서 축구화 자체를 비교적 객관적인 시점에서, 물론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그러나 다른 리뷰와는 다르게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뭐 충성도 이런 것도 없고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 다 버려버리고 그 축구화에 뭐 예를 들면 동원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다 차단시킨 상태에서 마치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축구화를 던져주고 브랜드를 다 지워버리고 과연 그 각 개인들한테 아마추어 한 100명한테 던져주고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엑스고스티드라든지 아니면 뭐 팬텀 GT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과연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보다 더 나은 착화감이 있다고 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결국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축구화를 신다가
결국 도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캥거루 가죽 쪽으로, 가죽 천연 가죽 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 발 편한 거를 찾게 되는데, 발을 편한데 안 차게 됐다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전에 사용했던 축구화 대부분들이 발이 불편했다는 거거든요. 여러 형태로. 제가 이 머큐리얼 제품을 이 당시로서는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나왔고, 캥거루 가죽을 대체를 하는 인조 가죽으로 나이키에서 선보인 머큐리얼조차도 그 젊은 나이에 호기심으로라도 구입을 했으니까 신을 써야 되는데 왜안 신었냐? 결국에는 당시에 늘 신고 있던 캥거루 가죽과는 전혀 다른 착화감에 라스트 모양의 제 발의 그 일치감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탓이에요. 제품 자체로 본다고 하면, 물론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했죠. 왜냐면 맨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저는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스터드는 쉽게 부러질 수 있다고 봤고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통창이 주는 단단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었어요. 이 축구화가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전에 거의 항상 신던 축구화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몰드로 되어 있는 통창이니까 이건 사실 스터드가 부러지지 않는 거는 우리가 우려를 할수 있다고 하지만 스터드에 부러질 염려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나이키가 시도하고 있는 거는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캡처럼 이렇게 앞솔 플레이트에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을 변형을 한 거죠. 코파 문디알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변형이 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이렉트 인젝션 방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만들어 오면서 이렇게 소켓을 꽂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뭐 훈입이 떨어뜨려서 깨져서 이거는 오래돼서 깨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스터드의 형태가 주로 맨땅에서 당시에는 했었으니까 9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인조구장 모으는 게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하게 했던 게 보통 한 2006년, 4년에서 6년 경이었으니까. 맨땅에서는 이 축구화를 사용한다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봤고, 두 번째는 이게 나이키에서 만든 최고급 축구화이긴 하지만, 가죽이 인조 가죽으로 마치 그 예전에 그 싸구려 축구화, 국내에서 만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도, 요 시점이 되면 나이키가 몬테베르나 공장에서 이 제품들을 생산을 했는데, 보통 그 당시에 나왔던 비교군으로 볼수 있는 뭐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리복 제품이나 인테그리티나 아니면 뭐 로또 스타디오나 아니면 뭐 디아도라 브라질이나 매치위너는 이런 제품들과 군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새로운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나이키가 이 선보인 머큐리얼이 새로움에서는 확인이 새롭다는 데서는 뭐그 신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품의 성능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현재 기존에 우리가 신고 있던 축구화보다 과연 더 나은 축구화라고 할 만한 건가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던 거죠. 물론 축구화를 이제 수집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던 시점이어서 이 FG와 SG를 두 개를 다 구입을 했어요.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FG, 이게 SG 모델인데 이 SG 모델도 보면 당시에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편적으로 앞에 4개, 2개, 뒤에 2개 되어 있어 6개 스터드. 어저께 제가 리복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의 스터드를 유지를 하되 블레이드 타입으로 만들고, 좀더 날카롭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이그 스터드, SG 스터드인 경우에 끝부분만 살짝 경량 알루미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레탄을 사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스터드의 무게를 줄이는 데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에 당시 축구화들의 제조 기준으로 보면 이 제품이 스피드 사이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죠. 예전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어떤 혁신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이 축구화도 예를 들면 당시에 사용하셨던 분들 상당수는 본인의 발에 매치가 잘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잘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만, 제 발에는 이 축구화가 주는, 우선 첫 번째 착화를 했을 때, 물론 축구화를 신고, 일정 기간 동안 길들이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자신의 발에 잘, 매칭이 된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보통 이제 신던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화가 제 발에 잘 선영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인조 가죽 엎어가지고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불편함이라고 할까? 그냥 뻣뻣함이랄까? 근데 지금도 똑같은 시절 아니면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천연 캥거루 가죽은 지금도 가죽 자체는 멀쩡하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가죽이. 30년 전과 지금 비교를 해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 정도 단계에 와서, 물론 보관 상태가, 보관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인조 가죽이 주는 이 뻣뻣한 느낌, 이런 것들은 여전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인조 가죽에 지금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 요것도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약간 광이 나는 부분들은 다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녹아내리듯이 하는 현상들이 시간이 지나면 발생을 하죠.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리복의 메탈리코 제품이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런 단계. 제품의 특징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장점이 있었냐? 물론 어퍼 전체가 인조 가죽으로 바뀌면서 무게감을 줄일 수 있었다는 장점. 그전에 나왔던 요 앞에 나왔던 뭐 예를 들면 나이키 TM4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어 줌 리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축구화들은 되게 묵직했었어요. 축구화 자체 무게가 묵직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위쪽에 그 줌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쿠셔닝이 너무 지나쳐서 축구화 자체가 축구화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뭔가 이상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다른 어떤 작업화를 신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비해서 이 축구화는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장식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텅도 예를 들면 TM494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폴드오버 같은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요 작은 거 하나만 딱 남겨두는 형태. 소시로가 들어간 요 흰색 부분. 요런 식으로 통이 굉장히 간결화되고, 그 다음에, 인솔도 보면 지금도 인솔은 굉장히 인솔이 전 바닥에 주는 느낌도 그렇고, 인솔 전체가 주는 이 쿠셔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20몇 년전 제품이라고 보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리고, 축구화 안쪽에 마감. 이런 부분도 여전히 지금을 봐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제 이게 이탈리안 제품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여기 텅은, 이렇게 만져보면 텅 안쪽에 있는 라이닝 차는 이게 뭔가 비슷하냐면 스웨이드예요. 스웨이드 느낌.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사실 스웨이드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 스웨이드 느낌을 살려놓은 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축구화 자체로는, 이제 실제 당시에 나왔을 때 착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은 있죠. 또 반면 SG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스크린 드라이버 방식, 그러니까 나사를 돌려서 푸는 방식에서 여기 있는 요 날요 그거를 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렌치 같은 게 있어서 예전에 여기를 그 홈에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은 요래 렌치 같은 걸로 요 스터드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빼서 갈아 끼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스터드가 주는 느낌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리고 역시 이 제품도 이 SG 타입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SG 모델은 아시겠지만, 안쪽에 스크루인 방식의 스터드를 끼울 수 있는 소켓. 어저께 제가 사진에 아마 리복 메탈리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소켓을 망치로 쳐서 박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FG와 그 다음에 SG 모델, 두 모델의 플레이트의 두께를 차이를 둘 필요 없고, 소재상의 차이를 둘 필요 없이 스터드 개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끝부분에만 알루미늄 스터드를 채용을 시킴으로써 SG 느낌을 주고 무게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면서
두 모델이 나와서 이제 그 축구화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아디다스와 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소위 그 해외라는 걸 나가 해외 여행이라는 걸 했던 첫 번째 시기가 94년이었는데 난 94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연수를 가면요 해외 연수를 가서 뭐 일본 뭐 이런 데 싱가포르 이런 데를 갔으면 그 당시에는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주는 뭔가의 그 스포츠 전문 브랜드로서 제품을 포악해서 만들어서 출시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96년에 유럽에 처음 갔는데 유럽에 처음 가서도 그 축구용품 매장 같은 데 가면 아디다스의 그 프레테가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시절이어서 그 프레테 모델이 쫙 매장에 전시되어 있고 독일 이런 데 가면 뭐 그거를 보면 이제 그 아디다스가 물론 독일에서 이제 독일 브랜드이니까 아디다스나 푸마가 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그 96년만 하더라도 솔직히 나이키 TM4 축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일에서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구경할 수가 없었고, 물론 한국에는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일본에도 제품이 출시가 됐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됐는데, 사실 이제 브라질 선수들에 대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브라질리안들에 대한, 아니면 브라질 축구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동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이키가 일본 같은 시장에서는 비교적 잘 파고드는 그 요소가 됐고 당시에는 그 TM4 축구화도 예를 들면 96년인가 97년에 브라질 대표팀이 그 나이키 월드 투어를 할때 한국에도 왔었었는데 예를 들면 일부 브라질 선수들 호날두라든지 일부 선수들은 TM4 프리미어이긴 하지만 밑에 창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 일본 축구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나이키가 몬테베루나에서 커스터마이즈로 제공한 축구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건데 그 모델들 통창으로 된 모델들은 사실 일본에서만 판매가 됐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런 제품들이 몰도탑 통창이 뭐 호날두 이런 옛날 사진 찾아보면 그런 축구화를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그 일본 애들이 이런 걸 제공을 하나 할 정도로 근데 일본까지 이제 갔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머큐리알이 13세대가를 거치면서 버전 13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4, 15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이 모델이 제가 보기에는 나이키 최고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이 모델은 당분간 계속 포기를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TM4랑 요두 라인은 결국 그 나이키의 올타임 클래식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산업 환경이 바뀌고 경제 환경이 바뀌면 또 어떤 새로운 혁신적 기술들이 도입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사이로 재조정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브랜드들이 그런 고민을 할 시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매출의 압박을 받고 있고 한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뭐그 경영 혁신의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이제 회사가 사일로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회사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 구조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면 결국 전반적으로 어떤 제품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디자인비를 줄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제품의 어떤 그 소재와 이런 것들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시기가 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머리를 짜내다 보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머큐리알 라인이 지금 계속 세대가 지나게 되고 있고 당시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축구화 시장에 임팩트를 줬지만 그러나 여기서 98년 이 모델이 비로소 나와서 94년 TM4로 잘 이끌어왔던 나이키가 결국 이제 요그 머큐리알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에어준 90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인조 가죽을 가지고 어퍼 라스트의 형태를 다르게 하고 라스트의 구성 방식을 다르게 해서 근데 사실
이 표면상으로 지금 만져보고 제가 또 설공을 나중에 또그 결국 리뷰를 하긴 하게 될 텐데, 비결은 사실은 그 인조가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이나 착화를 했을 때 압포가 낮아서 이 전반적으로 발에 딱그 닿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못 신었어요. 결국 토탈공도 못 신었고, 결국 이 머큐리얼도 하나도 못 신었고, 이 머큐리얼 시리즈가 계속 그 진행이 될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한 번씩. 그 제품들이 역시 그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 아니었다. 한국 시장에서 특히 맨땅에서. 왜냐하면 스터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 축구화를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 축구화, 그 다음에 인조가죽으로 성형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되면, 그 시간을 들이는 동안에 길이 질 때쯤 되면 스터드가 따라서 없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축구화여서, 사실은 이제 거의 사놓긴 했지만 못 신어보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까지 나이키에 대한 축구화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무방해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이키 축구가 제 머리에 박힌 거죠. 인조가죽, 그 다음에, 그리고 성형이 어렵고, 그 다음에, 가격은 고가인데, 대신에, 스터드 내구성이나 아니면 어퍼의 내구성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내 발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것들이 결국 이 머큐리얼의 1부터 해서 그 이후 13까지 오는 시간에 머큐리얼을 결국 사용할 수 없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용이 어려운 축구화로 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98년부터였어요. 그러나 나이키는 비로소 94 TM4를 가지고 94 월드컵 브라질 선수들을 사용한 거, 그걸 이끌고, 그 다음에 호날두가 바르셀로나에서 뭐, 그, 어디, 어, 어디였죠? 그 팀에서 이렇게 막 네다섯 명, 뭐, 제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때 신던 제품은 이 제품이 아니라 TM4였거든요. TM4 프리미어. 근데 그 중에 아마 그 사진을 보시면 그 밑에 스터드가 아마 통창으로 되는 스터드였을 거예요. 그 장면들을 보시면. 그 이후에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호날두가 R라인 제품을 들고 나와서 신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물론 이제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가 축구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던 제품이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이키가 사실은 지금처럼 큰 회사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축구 쪽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에 우리가 사용하는 조깅화, 러닝화, 그 다음 육상화 이런 것들도 사실 아디다스가 워낙 공고하게 그 시장을 잡고 있었었는데, 94년 미국 월드컵이 진행이 될 때, 나이키는 76년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비교적 역사가 짧고, 또 축구화는 뭐 사실 팀 초기가 프리미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초기에 안 만든 건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축구화를 못 만들어서, 사실은 미국에서 축구는 과거에는 뭐 여자하고 초등학생들만 하는 운동, 여자애들은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시장에서 나이키가 94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축구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 축구화 시장에 뛰어들므로써 나이키가 유럽과 남미 시장에 나이키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일었던 조깅 붐을 아디다스가 충분히 갖고 가지를 못해서 나이키가 미국 내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그 나이키의 성공 과정과 그 다음에 언더아머가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내 매출에서 아디다스를 제꼈거든요. 그래서 나이키에서 매출 이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더아머가 회사 위기를 맞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언더아머 브랜드를 유럽이나 아니면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시키지 못하는 거. 근데 유럽에 들어가려 그러면 유럽에서 가장 큰 스포츠는 결국 축구인데, 그 축구 부분에서 언더아머가 단기간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 진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남미 시장,
남미도 예를 들면 뭐 경제가 좋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썩그 경제 환경이 좋은 나라가 거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북중미부터 해서 멕시코라든지 이런 축구를 워낙 그 많은 좋아하는 나라들. 그리고 북중미 이후에 남미 국가들은 전부 다 축구가 사실상 국기나 마찬가지. 물론 뭐, 중남미 지역에 푸에토리코니 뭐 니카라 이런 나라들은, 야구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큰 남미 대륙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뭐, 볼리비아, 뭐 파라과이, 콜롬비아, 전부 다 칠레 이런 나라들이 축구가 어쨌든 그 나라에 사실상 국기나 마찬가지인 거 있는데, 언더아머가 그 시장을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축구 용품 자체가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 축구 분야에 투자를 한 금액이 적고, 더 많은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이키처럼 자국 내에서 월드컵이라는 어떤 빅 이벤트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그 브랜드를, 자기 브랜드의 어떤 스포츠 한 분야, 뭐 축구면 축구, 뭐 예를 들어 올림픽이라 그러면 뭐, 러닝하나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 이런 점들에서 결국 언더아머는 점점 더 이제 그더 어려운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경영 환경이. 대신에 축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 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가졌던 나이키가 96년, 94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유럽과 남미 시장, 심지어 아시아 시장까지 빠르게 잡아서 갔던 게 결국 오늘날 나이키의 어마어마한 아디다스를 완전히 제끼고 뭐 압도적인 1위 브랜드로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올려드린 일본에서 이제 야스다가 다시 축구화를 하겠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아슬레타. 아슬레타는 제가 리뷰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최근에 저희 댓글 같은 거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슬레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일본 아슬레타에다 얘기를 해서 정식으로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그러니까 브라질의 원래 브랜드이긴 하지만, 일본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들은, 어쨌든 일본 아슬레타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이제 누군가가 공식 수입해서 판매를 하거나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야스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컨케이브 제품이 드디어 일본으로 상륙하고 일본식 아웃솔을 채택한 제품, 그다음 일본인 라스트에 맞는 제품이 출시가 된다, 일본 내에. 그거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인구는 그러니까 1억 5천, 뭐, 1억 2천 정도 되네, 1억 5천 정도 되네. 우리 한두 배, 세 배도 되네. 그 정도 되는 인구고, 실제, 그럼에도, 실제 축구를 하는 인구는, 우리보다 더 많지 않을까, 몇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숫자도 그렇고, 초중고에 있는 선수 숫자도 그렇고, 근데 그 선수들이라는 게뭐 학교 체육을 하다가 방과후 활동 같은 것도 그다 등록을 해서 선수 생활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훨씬 더큰 시장을 갖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다만 일본이 지금 과연 선진국인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낮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훨씬 우리보다 낮고. 그 다음에 엔화가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이전에 한 25년, 20년 가까이 엔고 현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얼음을 겪으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일본의 추가 가격이 20년 전이랑 똑같거든요. 한 2만 엔대 정도로 있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인데 결국 미국의 그 경제 제재, 일종의 보복 조치로 이뤄 단행됐던 거였는데 일본이 워낙 슈퍼 파워를 형성시키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일본의 환율이 강제 조정이 당했죠.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경제가 불황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공산품 가격이 거의 동결된 상태. 특히 축구화나 이런 유니폼 이런 가격, 축구용품 가격이 제가 중학교 때 1970년대 후반, 80년대 봤던
축구화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푸마 톨레로가 26,000엔이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어떤 한정판 축구화의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뭐 최상급 모델인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월드컵 뭐 78, 월드컵 82 이런 것들이 23,500엔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 가격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일본의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오히려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그 월드컵 82 쿠파 문제 같은 게 69,000원 정도에 런칭이 최초에 됐다가 지금 19만 9,000원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 모델이 뭐 프레테 모델이 나오던 94 이후에 94년 이후에 이제 프레테 모델이 한국에 출시가 된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엑셀레이터 정도 나왔나? 그 당시 한 139,000원 정도, 89,000원에서 뭐 139,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그 정도 가격에서 지금 299,000원, 329,000원 이렇게 올라간 걸 비교하면 일본 가격은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구화 가격이 안정돼서 더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새로운 브랜드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의 축구 환경, 그 다음에 일본 글쎄 야구에 밀려서 만능 2등 스포츠로 갈 것. 물론 뭐 만능 2등을 야구를 제끼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축구 용품 산업, 축구화 산업 자체가 일본이 그렇게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 일본도에서 점점 다양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쪽에서 가는 거 아닌가. 우리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여러 다양한 가격과 다양한 종류의 축구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굉장히 아쉽죠. 컨케이브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 아슬레타를 쓸 수도 없고 또 언더아머 제품도 이제 축구화는 출시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푸마에서 나온 한정판 같은 것도 한국 시장은 낙제가 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면 뭐 조금 한국 축구화 시장이 조금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 큐리알 제품을 98 최초 1세대 모델을 가지고 이 제품의 뭐 특징 같은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사실 나열해서 알려드릴 만한 것들은 없어요. 이 공법상으로도 그렇고 뭐 당시에 출시할 때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관련된 것들 이런 뭐죠? 축구화에 이제 굴곡 형태가 들어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다. 코팅 처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엔지니어링의 대상으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뭐 그런 점인지 몰라도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당시 그 천연가죽에서 느낄 수 없는 끈적끈적한 것 같은 이런 그 어떤 그립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사실 볼필이나 터치감을 증가시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립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품들이 캥거루 가죽의 착화감이나 터치감이나 축구화의 기본 성능을 더 능가할 수는 없다. 그걸 전제로 해서 본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나이키가 시도했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이키 머큐리얼 제품 첫 번째 버전 98년 출시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제품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